제가 갑자기 생각이 심해져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이젠식스 최고. 배가 계속 우리해가지고 하나를 더 먹고 출근하려고요. Hi guys. 출근 준비하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온전치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 이거 오늘 써보려고요. 클리오 킬커버 파워웨어 쿠션 디 오리지널. 오늘은 건전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더 살짝 찍어발라볼게요. 아, 밝은 게안 어울려요. 누런 쿠션을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별로 노랗지가 않네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멜팅 블러 립팝 레스닝입니다. 일단은 옛날에 찍어 바르고요. 머리는 이게 최선이고요. 오늘은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플리츠 스커트 입었고요. 깜장색 니삭스 신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퇴근길에 스피또를 2만치 샀거든요. 그리고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쉬거든요. 여행을 가볼까 싶어서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콕 100만 원, 일본 100만 원. 100만 원이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100만 원 내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동안 열심히 편집하고 상하이 영상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상하이 1편, 2편을 합쳐서 2시간 몰아보기 영상을 연휴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암튼 밀린 유튜브 하고 소름이랑 푹쉴 계획입니다. 다 드셨어요? 생리 중이라서 이번 주 식단은 좀 망한 것 같고요. 빵이랑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먹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당첨된 줄 알았네. 5,000원. 4만 원 지났는데 11,000원 당첨됐습니다. 오씨, 큰일 났네. 당첨 복권 버릴 뻔했습니다. 긁은 복권도 다시 보자. 네, 보고서 내는 날이어가지고 보고서를 열랑 썼습니다. 한번더 확인해보고 씻고 자려고요. 갑자기 내일 회식이 잡혀가지고 퇴근하고 서면에 회식하러 갑니다. 내일 뭐 입을지 생각하는 중이에요. 내일 회의도 해가지고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돼. 내일 성형 가면 화장해야겠다. 술은 거기는 술은 엄마 배에서 내려와. 배 아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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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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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실 거예요? 임신 축하합니다. 내리실 때는 출입문 가운데로 내리시고 소매 지각팀역 각종 곳으로 피해를 줍니다. 젠틀몬스터 크렐러고요. 셀린느 선글라스, 슈스톤 안경. 친구가 선물해준 미우미우 핀입니다.
21 노래 들으면서 3km만 뛰고 올라고요. 러닝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러닝하는 날이라서 뛰러 나갔는데 근데 또 바닷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쪽으로 뛰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눈앞이 막 하얘지는 거예요. 도로에 주저앉았어요. 나 지금 당이 떨어졌다. 택시 타고 집에 갈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마실지 고민을 했는데 바닷가에 차도 너무 많이 막히길래 택시를 타고 가도 빨리 못 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주스를 먹고 바닷가에 한참 앉아있다가 집에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위험했다. 다시는 공복에 뛰지 않겠습니다. 카메라를 또 샀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캐논 레그리아 미니거든요. 출시한 지도 오래됐고 단종된 모델이어가지고 화질도 안 좋고 고장남의 AS가 좀 노답이고 배터리가 진짜 최악이에요. 5분 촬영하면 배터리 없다고 빨간불 뜨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 카메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정말 좋아요. 레그리아랑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면은 화질이 좋았다가 굳이다가 좋았다가 굳이다가 하는 거예요. 같은 캐논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색감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레그리아는 회기가 도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을 와리가리하는 그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레그리아에 대체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체제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몰랐는데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와우카드 할인받아서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샀습니다. 색감 때문에 샀지만 또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죠. 레그리아가 더 나으면 박스 풀셋으로 당근을 하고 V10이 더 나오면은 요거를 당근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는 판다는 얘기. 제가 생각해도 카메라가 너무 많기는 해요. 카메라 하나하나 그런 매력,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품는 주의거든요. 토론이 오질락이 길었는데 늦어보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울란지 셀카봉입니다. 설명서랑 보증서랑 정품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들어있고요. 배터리 일체형이라서 이렇게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면 됩니다. 캐논 V10 블랙 컬러입니다. 실버 블랙 투톤이랑 올 블랙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인데 저는 올 블랙으로 구입했어요. 레그리아 V10 이것도 한 손에 잡히긴 잡히거든요. V10이 조금 더 컴팩트해서 싹 감기는 사이즈예요. 액정 크기만 놓고 보면은 베젤이라고 하나? 이게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엄청 크지도 않거든요. 액정이 작다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고프로도 써보고 오즈모도 써보고 하니까 막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셀프캠 찍을 때는 액정 세워서 이렇게 저를 찍으면 되고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됩니다. 방금 까놓고 되게 써본 사람처럼 말한다, 그쵸?
주은호. 선생님, 저는 해리인데요. 아니, 뭐라고? 아, 알아서 알아서 나오세요. 수박에서 일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수룸이랑 산책할 시간입니다. 옆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엄마를 씹으면 되는데 오늘 산책은 V10 챙겨서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수룸이랑 산책 나왔는데 휴대폰을 놓고 나왔습니다. 자주 놓고 다녀서 놀랍지도 않아요. 가서 샤워해야 될 것 같아. 개 덥고 개 습고. 수름이랑 산책하고 집에 왔는데요. 소파에 잠깐 앉아있다는 게 한 시간 녹았어요. 지금 아샤추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킬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화장 지우고 씻고 잘 준비하려고요. 저희 집 욕실을 아직도 안 고쳐가지고 욕실에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안 찍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회피형인간인 줄 몰랐고요. 공사를 왜 회피했냐면 이사하고 나서 바로 호락호락 하려고 했었는데 수술하고 그러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리고 집에 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됐어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벌레 나오는 것도 좀 참아지더라고요. 욕실을 고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멋졌기도 하고 좁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세팅할 엄두가 안 났는데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좁은 욕실에서 어찌저찌 또 촬영이 되네요. 초점 잘 잡힌다. 주미소 포어 클리어링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일 제형으로 화장을 한 번에 싹 지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 리무버까지 써서 화장을 지우면 당연히 화장이 깨끗하게 잘 지워지겠지만 그 화장솜 적셔서 눈화장 이렇게 벅벅 지우는 게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좀 시리기도 하고 제일 큰 이유는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요. 화장솜으로 눈화장 지울 때마다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버해서 말하면은 한 번 지울 때마다 눈에 주름이 한 겹씩 생기는 느낌. 그래서 클렌징 워터보다 이렇게 한 번에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오일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주미소 클렌징 오일이 좋은 게 블랙헤드, 피지, 노폐물도 같이 제거되거든요. 클렌징을 할수록 피부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클렌징 오일 하면 기름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품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주미소 클렌징 오일은 신기한 게 오일인데도 가볍고 가볍지만 세정력이 엄청 좋아요. 유화 속도도 빠르고 클렌징 마무리감도 산뜻해가지고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지성이신 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메이크업 지울 때 눈 따가운 제품들 많잖아요. 주미소 클렌징 오일은 이렇게 눈화장도 부드럽고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 저는 일단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제일 좋았고요. 선크림부터 기초 메이크업을 거의 매일매일 하고 화장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쓸잖아요. 오돌토돌한 게 막 다 느껴질 정도로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가지고 클렌징 오일로 피부 결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오일로 이렇게 피부 결을 마사지 하잖아요. 제 손끝에 알갱이들이 만져지거든요. 피지랑 각질이 녹아서 피부 결 정리되는 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도도도도도 하고 끝인데 오늘은 영상 찍으면서 해가지고 평소보다 오래 좀 문질문질 하고 있어요. 오일로 화장을 다 녹였고요. 미온수로 피부를 한 번 더 롤링 해줘요.
설거지하면서 뜨거운 물로 기름때 제거하는 그런 느낌으로 얼굴을 싹 헹궈줍니다.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깨끗하게 녹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세안을 두 번 하거든요. 클렌징 오일이랑 세트로 같이 쓰고 있는 주미소 포 퓨리파잉 살리실산 포밍 클렌저입니다. 모공팩 같은데 들어가는 클레이 성분이랑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는 피지, 각질, 노폐물 정리를 싹 해주고요. 악산성 클렌저인데 쫀쫀하고 부드럽게 거품이 일어나요. 이 거품으로 얼굴을 세안하고 나면 잔여물 없이 촉촉하고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약산성 클렌저는 잘못 씻어내면 미끄덩미끄덩하고 덜 씻어낸 것처럼 찝찝함이 남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주미소 폼 클렌징은 기초 제품이 피부에 잘 먹도록 깨끗하게 세정돼서 피부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랑 피부 자극 테스트를 맞춰가지고 여드름 피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랑 제일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초미세먼지도 깔끔하게 씻겨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건성이라서 폼 클렌징 잘못 쓰면 엄청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제품을 거른단 말이에요. 주미소 클렌징 폼 이렇게 피부 결도 정리해주는 데다가 피부가 땡기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평소보다 오래 씻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번 더 씻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두 번 연달아서 얼굴을 박박 씻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주미소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할인 소식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안물 안궁 나이트 케어를 이어가 볼게요. 마스크팩 하는 날이 있고 기초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마스크팩 하는 걸 좋아해서 한 일주일에 세 번은 하는 것 같거든요. 마스크팩 붙이고 그냥 잡니다. 기초하는 날에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더블 타이트 패드 패드로 닥토하면서 가볍게 흡수시킵니다. 제 스타일을 파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귀찮은 게 많아요. 닥토하는 것도 귀찮아서 패드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냥 또들또들 하거든요. 솜 시크릿 에센스 이렇게 타닥타닥 바르고요. 이 스킨케어 기초의 가짓수는 많지 않은데 근데 좀 많이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꽃순단이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이 피부 탄력 테스트를 했는데 얇아서 그렇지 피부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그 뒤로 좀 탄력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콜라겐도 더 열심히 챙겨먹고 아무튼 충격받았습니다. CNP 프로플리스 앰플 액티브 샷 크림 기초는 요 정도로 가볍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은 보습관리까지 빡세게 합니다. 지금은 계절 이슈로 기초는 요 정도로 가볍게 하고 있어요. 캐논 V10 색감, 레그리아 색감 얘들이 보기에 화질, 색감 뭐가 더 좋아요? 중요한 거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더츠비 립 스크럽 꿀꿀하면서 세일하길래 샀거든요. 제가 입술을 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침 때문에 입술이 계속 건조하고 잘 트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써보다가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도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아 보여서 사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립 케어까지 해주면은 건성 인간의 나이트 케어 끝입니다. 진짜 열심히 편집했는데 영상 그 프레임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하는 중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빡쳐서 아샤츠 시켰잖아요. 도착했대요.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샤츠에 있습니다. 와, 갑자기 아샤츠에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으세요. 아이씨. 티라미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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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공장 잠깐 쉬었다 내리겠습니다. 패션 타임. 제가 동습을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연휴 동안 계속 동습을 하고 있는데 찌들어있는 현대사회인을 위한 게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근부터 해가지고 혼자서 잔잔하게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게임하면서 되게 힐링이 되긴 하는데 이거 하면서 연휴 이틀이 그냥 놓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휴여서 망정이지 회사 출근하면서 했으면은 진짜 현생 불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막 잘하고 싶어서 공약을 찾고 있는데 자신한테 좀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타임슬립 기능을 알아가지고 타임워프를 계속했어요. 일주일에 시차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동습을 되게 기깔나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 주섬주섬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즐거우려고 하는 게 게임인데 다른 사람 섬이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또 내가 막 못하는 것 같고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공략 안 보고 남에서만 보고 제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51.6kg 덴티스테 뉴플러스 화이트 치약. 이거 좋아요. 친구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집에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주미소 포 퓨리파잉 살리실산 포밍 클렌저. 세 군데 돌았는데 휴지밖에 안 팔아가지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에는 명절 선물 세트를 안 판다. 집에서 밥 먹고 집에 왔고요. 집에 와서 영상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시킬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차 먹을까? 수름? 이수름? 수름? 친구들이 로또 사달라 그래서 로또를 야무지게 샀습니다. 총 12장 샀거든요. 로또 용지 뒤에다가 1부터 12를 랜덤으로 썼어요. 친구들이 고른 로또는 노나 주고 남은 로또는 제가 짬처리 하려고요. 친구가 인스타에서 이상한 걸 봐가지고 닭띠가 이번 추석 때 로또 사야 된다 이런 글을 봐가지고 저한테 계속 로또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또 라이팅 당해서 소름이랑 산책하면서 로또 사왔고요. 1부터 12까지 좋아하는 숫자 골라봐. 아, 내일 출근한다. 안 믿기세요. 안 믿기세요. 거짓말이세요. 친구들한테 카톡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인 관계로 쭈삼볶음은 많이 안 먹고 딱 반만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쭈삼볶음 그리고 오이입니다. 잘 먹게 했습니다. 호텔 영상도 있으니까 뭐 안 가면 되지 않냐. 안녕하십니까. 21기 영세 기사들입니다. 걸리죠. 네.
친구들이 번호를 골랐습니다. 제 거, 친구 거, 친구 거. 이번 주 토요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외모만 보진 않고 좀 약간 이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